차단 방역이란 병원체가 사육농장 및 시설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혹시라도 병원체가 유입될 경우에 대비하여 수행하는 포괄적 방역 활동을 말합니다. 가금 사육 농가들이 차단 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차단 방역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단 방역의 세 가지 주요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통제, 분리, 배제입니다. 통제, 분리, 배제는 분리선의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가금 사육 농장의 차단 방역은 외부로부터 병원체가 분리선을 넘어가면 질병이 발생한다고 간주하고 설정된 분리선을 넘어가는 절차를 엄격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분리선은 농장 출입구, 축사 출입구, 계란 집란실 등 농장 부대시설의 출입구와 전실과 같은 방역시설에 각각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분리선은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생각으로 외부로부터의 차량, 사람, 장비, 도구, 그리고 야생 조수류 등에 대한 엄격한 통제, 분리, 배제를 위한 차단 방역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리선을 통과하는 통과 절차가 마련되고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구획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단 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역 대상 구역을 청결구역, 완충구역, 오염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청결구역은 개군을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육할 수 있는 축사 내부를 의미하고 완충구역은 오염지역과 청결지역 간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곳으로 농장 내부를 의미하며 오염구역은 병원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농장 외부지역을 의미합니다. 가금 사육 농가에서 차단 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획관리의 개념 정립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농장 종사자들이 구획관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오염구역, 완충구역, 청결구역을 통과하는 절차를 수행하는 목적과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방역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교차오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단방역상의 교차오염은 축사 외부에서 사용하는 장비, 기구, 도구, 외부 신발 등을 통해 축사 내부로 병원체가 유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역별 진입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육농장에서 교차오염을 일으키는 가장 빈번한 사례는 농장 외부 신발을 축사 내부 전용 신발로 교체하지 않은 채 축사에 진입하는 것이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 및 도구들을 별다른 소독 조치 없이 축사에 진입시키는 행위들입니다. 전실은 축사 내부로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전실은 외부 오염물질이 축사로 유입되지 않게 하는 시설의 설치와 진입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실은 단순한 방역시설이 아니라 차단, 통제, 배제, 구획관리 및 교차오염 관리 그리고 소독이 이루어지는 차단 방역의 모든 개념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관련 절차가 수행되는 방역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차단 방역 개념을 철저히 준수하셔서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어야 되겠습니다.